9월부터는 어린이 보험이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월달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꿀팁을 설명해 드릴게요. 휘리르륵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험왕이 8월 초부터 어린이보험 금융당국에서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9월 이후부터는 가입이 제한이 된다고 저 보험왕이 정말로 입이 닳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8월 15일 지나가면서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50통 이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 있는데요. 자, 저 보험왕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가성비 혼합설계, 농협과 DB, 혹은 하나와 DB손으로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장점은 3대 진단비, 암, 뇌, 심 진단비가 매우 저렴하게 높은 한도로, 그리고 기타 부정맥, 중증 산정틴의 진단비가 높게 가입이 된다는 점, 또한 인수 조건이 매우 쉽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저 보험왕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수급비 50만원까지 매회당, 그리고 생보약관, 임시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 그 외에 질병수급비, 상해수급비, 종수급비, 거기다가 특정 엔대수급비까지 가입이 보험료 저렴하면서 생보약관, 그리고 가장 많이 수술하는 1종부터 3종까지 1종, 30, 2종, 50, 3종 무려 300까지 비관여 수술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아무래도 높은 한도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DB의 수술비 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보험왕이 그 전부터 한디플레이에 대해서 설계안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일단은 설계안을 위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내용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암, 뇌, 심, 암진단금은 한 5천 정도, 유사암은 1, 2천, 뇌질환, 심장질환 2천 정도, 수술비는 굳이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하나 손해보험으로 알차게 가성비 좋게 20년나 90세 만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100세 만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100세로 하셔도 보험료 차이는 별반 안 나지만 그래도 90세까지 넣으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30년 납입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월 납입 금액은 30년 납입이 20년 납보다는 월 금액이 1, 2만원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총 보험료는 4,500만원, 많게는 5,500만원에서 700만원 이상 30년 납입이 더 많이 납입을 하기 때문에 20년 납입이 총 금액은 적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납입 면제가 혜택이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납입 면제가 된다고 하면 30년 납입이 길게 납입하기 때문에 미리 납입기한 끝난 20년 납입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뭐든지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돼야 아무래도 30년 납입이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질병, 후유장애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빨리 납입하는 20년 납입이 좀 더 유리하고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의무계약이고, 또한 젊은 친구들은 상해로 인한 스포츠나 여러가지 동호회, 여러가지 운동 등을 통해서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십자인대 파열이나 넘어져서 관절 수술, 어깨, 여러가지 후유장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1억 정도에서 2억 정도 가성비 저렴하게 부담되지 않는 납입력 내에서 준비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 하지만 요즘에는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 유방, 무로, 아니면 하지정맥류, 아니면 힐 많이 신은 분들은 척추의 변형,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온 경우 있죠. 어떻게 보면 무지외반증, 이런 걸로 인해서
수술, 매 사고당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구성은 좀 더 알차게 그리고 높은 한도로 보장 범위를 넓게 원하시는 분들은 DB의 수술비 보험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합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병후유장에도 있으면 좋지만 모든 보험이란 게 그래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으면 전부 다 높은 한도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보험 초장기로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돈이 없으면 또 보험 먼저 깨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에는 보험금 받기 힘들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노화나 퇴행성이 그리 일찍 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해후유장애가 일단은 질병후유장애보다 좀 더 추천해드리고 질병후유장애는 나중에 가입을 하셔도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입원 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에는 입원은 잘 안 하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간병비 보험이나 아니면은 간호간병 통합 입원 일당을 저렴하게 넣으시면은 하루에 30만원, 40만원 아무래도 간호간병 입원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린이보험 10만원 미만으로 준비하시는 걸 저 보험왕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어린이보험 비싸게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10만원 미만이면 충분하다, 충분해요.